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의 중요성. 이 말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말에는 실로 엄청나고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만일에 내가 진다고 생각하면 지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면 이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펜싱 예. 예. 그분이 5대2인가 많이 치고 있었는데 그 앉아서 주문처럼 배우더라니까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래서 기적의 금메달을 일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불평불만한 일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운 말을 많이 하면 실제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긴다. 이거는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알지만은 우리가 쉽게 생활에 녹여 쓸 수가 없어요. 왜? 다 알지만 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마지막까지 성공을 한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하고 성공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고 식지 않았을 때 이 마지막에 성공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들은 말이죠. 맞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한다.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하고 싶다, 자신감을 갖고 싶다고 이렇게 외쳐야 되고 실로 되내야 됩니다. 제가 선정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실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승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항상 어떻게 외쳐내면 제가 선정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I can do it. 오늘 회사에 가니까 아침에 8시에 회사 직원들 딱 나왔다고 줘야 하는데 I can do it 하면서 입버릇처럼 외치는데 정말 그 회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봤어요. 단체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하면 그 조직원들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거 맞죠? 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제가 선정하지 없다, 잃었다, 한계 이런 단어를 쓰면은 안 됩니다. 성공한 신화의 주인공 데일 카네기도 없다, 잃었다, 한계다 이런 단어 자체를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큰 성공의 신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디안 네. 인디안들은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유명한 또 학자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싸운다.
이간질한다, 비겁하다, 그런 단어를 입에 쓰질 않아. 그런 단어를 입에 써야 하니까 싸울 리도 없고 비겁할 리도 없고 거짓말할 리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에는 기운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뇌가 98% 그 말대로 따라가요.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웃으라 하는 이야기가 웃게 되면 이 근육이 웃게 되면 뇌에서 암을 취하는 물질 베타엔돌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나고 열받아도 우리의 입 모양이 이렇게 웃게 되면 이제 진짜 기분이 좋아서 개돈을 한 천만 원 탔다든지 남편 샤워할 때 비상금을 한 백만 원 찾아냈다든지 이러면 정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꼬리가 정말로 원래 정말 즐겁게 올라가는데 잘 들으세요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남편한테 두들겨 맞았어 또는 돈을 떼었어 한 2천만 원 떼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잘 웃으시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리 됩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게 되면 이러면서 억지로 웃게 되면 뇌에서는 아 내 몸이 웃구나 하면서 베타 엔돌핀을 그대로 내보내 그래서 이 사람의 뇌는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 사람의 말의 지배를 98%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안 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난 험담 잘하고 난 비평 잘하고 난 욕 잘하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긍정적으로 힘차게 밝게 하면 운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운명이 바뀌는 운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제 사용한 말의 결과이고 내일은 오늘 내가 사용한 말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말, 또 말은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의 98%가 내 세포를 변화시켜가지고 내 삶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듯 말의 이 파장도 운명을 결정합니다. 호수에 장난감 돌 던지면 호수에 파문이 나지 않습니까? 말의 파장도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좋은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하듯이 좋은 말, 기쁜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도우면 어 더러 어 더러 더러 죽였다 추우면 어 죽어라 죽어라 죽어 죽였다 그거는 복 나가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우면 아 좀 덥네 아 추우면 좀 춥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은 이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그 책상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새겼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사람마다 악수하면서 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김영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될 김영삼입니다. 대통령이 될 김영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으로 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되는 거예요. 말에는 각인 효과, 새겨진 효과이기 때문에 말대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나를 외친 사람이 정말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찬양께나 감사합니다 외친 사람이 1년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말기암 세포가 말기암 환자인데 암세포가 사라지는 기적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아, 저 사람 병이 별거 아니다 이랬는데 1년 만에 돌아가시는 사람도 있고 아, 저 사람은 병원에서 안 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저 사람 3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3년 4년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저 사람 장수하겠다 싶은데 금방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악께나 감사합니다를 반복한 말기암 환자가 이 암이 어느 순간 사라지듯이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감사합니다를 새겨야 돼요. 그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자, 선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이 연말이 입에 붙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목소리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목소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걸 판단할 수 있죠. 네. 제가 존경하는 이상배 선생님이 목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뻔담 선생님 목소리 괜찮죠? 네. 목소리가 바가지 깨지는 소리 있죠. 바가지 깨지는 소리. 그런 거 정말 폭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듣는 목소리를 아름답게 듣기 좋게 해야 돼요. 노래도 듣기 좋은 노래가 있고 듣기 싫은 노래가 있잖아요. 목소리를 아침에 남편 밥 차리면 여보 밥 먹어 이렇게 같은 말이라도 목소리 좋게 목소리 예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이런 말로 여보 밥 먹어. 그러지 말라. 그럼 부부싸움 해도 부부싸움하면 맛있는 음식 차려주기 힘들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러면 밥하고 간장만 하더라고 여보 밥 먹어. 이렇게 한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제가 선장님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밝은 음색을 만들어라. 그래서 목소리의 색깔이 변하면 운명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으로 운명을 바꾸는 법을 지금